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익남입니다. 당신이 모르는 인물의 인생, 오늘은 MBC 아나운서 출신이자 현재 21대 국회의원인 배현진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에 정치색은 없습니다. 앞서 이재명 영상에서도 밝혔듯이 정치인 인생 영상은 그 사람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정말 말 그대로 인생만을 다룬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잠시 정치색을 내려놓으시고 보시면 좋겠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83년 충남 예산군에서 태어난 배현진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과 함께 뉴스를 보는데 대한민국 최초 뉴스데스크 여자 앵커인 백지연 아나운서를 보고 부모님이 카리스마 있고 멋지다라고 하자 그때부터 뉴스데스크 앵커를 동경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막연한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집안이 부유하진 않았지만 부족한 것 없이 살아 배현진은 마냥 활발한 아이였고 하지만 고등학교 때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부모님의 사업이 완전히 망해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풍비박산이 나는 걸 직접 겪은 후 당시 충격이 컸던지 공부를 제법 하던 그녀가 갑자기 성적이 전교 꼴등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담임 선생님이 배현진을 불러 남자도 아닌 여자가 지금 잘못되면 나중에 인생이 너무 힘들어진다. 어쨌든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야 한다고 하자.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배현진은 고3 때 다시 공부를 시작해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후 숙명여대 국어국문학과에 편입한 배현진은 하루는 학교에 공지가 붙었는데 바로 숙명토론대회로. 당시 대학생들이 취업하려면 해외연수니 이런 걸 해야 되니 다양한 스펙을 쌓아야 하던 시기인데 어릴 적부터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던 그녀는 방송사에 입사하고 싶은데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스펙이 무엇일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숙명토론대회에 무작정 도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참가한 토론대회는 쭉쭉 올라가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까지 나가게 되었고 하지만 대회 도중 한 팀원이 갑자기 대회장에서 나가버려 배현진의 팀이 결국 떨어지고 말았으며 그래서 실망하고 집에 왔는데 이틀 뒤 베스트 스피커로 지정됐다며 수상할 테니 다시 오라고 해서 팀이 떨어졌음에도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이력은 이후 그녀가 MBC 아나운서 시험을 볼 때 토론대회 출신자가 잘 없다 보니 왜 이 대회에 참가했냐며 많이들 궁금해했었고 그렇게 토익 몇 점 같은 게 아닌 그녀만의 스펙이었기에 더 유심히 봐줬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후 무려 7번의 도전 끝에 2008년 MBC 공채 아나운서로 합격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때 경쟁률이 무려 1926대 1이자 여자 아나운서는 딱 한 명만 뽑는 자리에 그녀가 합격하게 됩니다. 그러고 딱 2년 만에 오디션을 거쳐 MBC 뉴스데스크의 메인 앵커로 발탁이 되었는데 하지만 빨라도 너무 빨랐는지 당시 배현진의 앵커 발탁을 두고 장관의 딸이다 MBC 임원이 밀어준다는 등 엄청난 백이 있다는 소문에 시달리게 됩니다. 참고로 배현진은 자신의 소문과 관련해 솔직히 나쁘지 않은 소문이라고 생각해서 해명할 필요도 못 느꼈다고 했고 그런데 이후 정치를 시작하고 재산이 공개되면서 안타깝게도 이런 소문이 급속히 사라졌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부모님의 재산까지 다 합쳐도 3,391만 원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배현진은 MBC를 대표하는 아나운서로 대중적 호감까지 얻어 말 그대로 승승장구했고 하지만 2012년 MBC 171 총파업 과정에서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배현진이 입사한 후 MBC는 여러 번 파업을 했고 2012년 파업은 이미 그녀에게 네 번째 파업으로 그녀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일어난 파업에서는 그저 선배들을 따라 심부름하며 동참하는 정도였지만 배현진의 주장에 따르면 이때부터는 왜 이런 파업을 하는 건지 의문이 들던 시점이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2012년 파업에서는 그녀가 뉴스데스크 앵커이다 보니 노조에서는 배현진이 얼굴로 나서주길 바랐다고 하며 하지만 파업의 주체의 핵심들을 보니 이 파업이 순수하게 회사를 정상화하고 바로잡자는 게 아니고 사내 정치 싸움이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배현진의 주장에 따르면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모두 있는데 파업 세력이 바라는 바가 있었으며 그래서 파업 현장에는 유명한 정치인들과 성향이 분명한 연예인들도 응원을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정치적 성향이 전혀 없었던 그녀가 봐도 구호 같은 게 지나치게 편향돼 있다고 했으며 그래서 배현진이 이건 아닌 것 같다 파업을 왜 이렇게 하느냐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현진은 모두가 예라고 할 때 혼자 아니라고 하며 당시 노조에게 파업이라면 응당 갖춰야 할 것들이 왜 갖춰져 있지 않은지 왜 거짓말을 하는지 직접 물어봤다고 하며 하지만 그랬더니 그녀가 적이 되고 미쳤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다들 파업을 할 때 스스로가 아니라고 판단한 배현진은 1900명에 가까운 노조원들을 등지고 결국 뉴스로 돌아왔고 하지만 이때 파업을 주도해온 한 선배가 SNS에 경영진이 배현진 앵커를 강압적으로 뉴스에서 내려오게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배현진이 왜 거짓말을 하시냐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선배와 노조 핵심 인사들이 넌 다시는 방송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고 하며 배현진의 주장에 따르면 그분들은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서 조금만 있으면 너는 끝이라며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배현진과 MBC 노조원들의 갈등이 나날이 깊어지다 2017년 여름
한 기자가 배현진에 대한 폭로를 하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나게 되는데, 기자의 주장에 따르면 배현진은 MBC의 소녀시대로 물을 틀고 양치를 하길래 물 잠그고 양치하라고 지적했다가 타부서로 발령났다는 폭로였습니다. 기자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5층 화장실에서 배현진 아나운서가 양치를 하면서 수돗물을 과도하게 쓰고 있길래 수돗물을 잠가달라고 말했는데 배현진이 아니 내가 물을 쓰는데 눈치를 봐야 돼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배현진이 MBC 간판 앵커로 활약할 때다 보니 다음날 출근을 하니까 부장이 전날 배현진 아나운서와의 일에 대해 자초지종을 묻더니 결국 경위서까지 썼다고 했으며, 그리고 경위서 쓰는 것도 억울한데 MBC에서는 진상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조사단까지 꾸려서 조사를 벌인 뒤 4개월 후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보도국 2회 부서로 발령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2017년 MBC 대표이사로 선임된 최승호 PD마저 MBC 앵커라고 수도꼭지 콸콸 틀어놓고 양치질한 사람이 있다며 배현진을 저격하자 이와 관련한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수많은 누리꾼들이 배현진의 SNS까지 달려와 욕설과 비난글로 도배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양윤경 기자나 최승호 PD의 개인적인 주장일 뿐 배현진의 주장은 이들과 많이 달랐는데, 배현진이 설명하는 양치 대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현진이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면서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채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선배인 양윤경 기자가 왜 컵을 쓰지 않냐고 하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종이컵이라도 쓰겠습니다 하고 바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도국으로 돌아왔는데, 하지만 양윤경이 분이 안 풀렸는지 너 가정교육 못 받았냐고 몰아세웠고, 이에 배현진이 가정교육은 댁에 가서 하시죠 라고 받아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윤경은 이 사건으로 본인이 인사조치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양윤경의 인사조치는 배현진 앵커가 뉴스에서 잘린 지 4개월 후에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배현진의 주장에 따르면 양치대첩은 1900명에 가까운 노조원들을 등진 탓에 사내에서 미움을 받다 보니 회화에서 거짓말이라는 것이고, 게다가 이때는 노조원들이 배현진의 책상에 소금을 뿌리고 서랍을 뒤지고 그러던 때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때 노조 단톡방에서는 내가 배현진에게 이렇게 했다는 게 트로피로 여겨질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배현진은 기자, PD, 아나운서 등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그 이후로 본인은 사람들에게 특히 여성분들에게 나쁜 여자로 각인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배현진은 8년간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다 최승호가 MBC 사장에 선임되고 바로 다음날 앵커에서 하차해야 했고, 참고로 당시 뉴스데스크에서 하차할 때 인사할 기회도 없이 물밀듯 밀고 잘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배현진은 이미 2012년부터 사내에서 다시는 방송할 수 없을 거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어서 오히려 담담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뉴스데스크 앵커에서 하차한 뒤 한 달 반 동안 MBC에서는 배현진에게 아무 연락을 주지 않다 보니 어떤 인사 발령도 나지 않아 계속 유령처럼 회사 주변을 떠돌아 다녀야 했고, 오죽하면 당시 하도 갈 데가 없어서 1층 서점에 가서 서점 사장님과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처럼 앵커에서 잘린 뒤 부서 발령이 안 나 그냥 붕 떠 있던 배현진은 앞서 얘기한 대로 거의 낭인처럼 커피나 마시고 주변을 떠돌아 다녀야 했고, 그러다 한 달 반쯤이 지나서야 배현진에게 어디로 가라고 해서 갔더니 보도 본부라고 쓰여진 새로운 사무실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크게 의미가 없었던 게 이후 배현진에게 어떠한 것도 하라는 지시가 없었고, 그렇게 그냥 계속 앉아있다가 석 달 정도 끝끝내 아무런 일이 없자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꿈꿔왔던 직장에서 그 상태로 그냥 퇴사하게 됩니다. 이후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배현진은 2018년 홍준표의 러브콜을 받아 정치계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